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창당한 조국 혁신당. 지난 3, 4일 진행된 YTN 의뢰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미래 30%,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21%, 개혁신당 4%였는데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줄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공천 잡음에 실망한 이탈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대표 측은 조국 혁신당이 범민주진보 진영 파이를 키울 거라며 교차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은 대선 전 조국 사태에 사과하며 거리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단윤 전선 구축을 위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비례 과정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민주당 내선 민주당 중심의 연합 전선이 분산되며 비례 의석이 줄어 손해라거나 중도층 확장에 해가 될 수 있어 불가근 불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3지대를 놓고 경쟁하는 녹색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역시 부정의의 아이콘, 청년 세대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조국 혁신당 견제에 나섰습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연성 민주당 지지층 정도로 분류되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다가 무당층으로 이제 흘러나온 분도 있거든요. 예. 뭐 이분들은 두루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은 이재명 대표가 웃을 것 같고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좀 다소 막무가내 정치를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예. 그 현재 세력으로서 개혁신당 굉장히 매력적인 투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진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메이커 아닙니까?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선 이준석 대표가 화성 의뢰 직접 출마한다. 이거 외에는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3주 이상을 그 언론 보도에서 개혁신당의 뉴스가 사라졌어요. 네. 공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이 필요한데 뭐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가 뭐죠? 그 젊은 세대한테 나름대로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제기한 또 공약을 보면 굉장히 갈라치기, 정부와 갈라치기, 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의 본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뚜렷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네. 하나는 통상적으로 당 대표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큰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요. 예. 종로의 현역 의원이 바람간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이제 그 북강서갑인데 그렇죠. 거기 떨어졌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바보 그때 나왔죠. 노무현이 그때 예. 탄생된 거고 예. 그래서 생긴 게 노사모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화성을 해가지고서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거긴 보니까 이제 뭐 공영훈 그 현대의 네, 사장, 차장을 예. 이렇게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쪽은 또 삼성전자 뭐 연구원을 예. 했는데 예. 급이 그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이도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흥행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뿐이 호남 광주에 출마하면서 그게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왜 지금 개혁신당하고 지금 새로운 미래가 나름대로 정당 지지도 면에서 네. 굉장히 낮은 지지도를 받고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정당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보다도 훨씬 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그
전략상에서의 또 제가 볼 때 가장 큰 또 피해자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같아요. 네. 아, 뭐 공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관리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드러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개혁신당과 또 새로운 미래에게 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하고. 합니다.